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3번 염색체에서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며 변질이 되면 뭐가 걸린다? 폐암에 걸린다. 그럼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길을 막히게 하면, 내 스스로가 용서하는 마음을 먹지 않고 미워하기로 작정을 했다. 선택을 했다. 그 내가 생기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라는 그 선택에 따라서, 생기를 받으면 이 유전자가 작동하고, 그 유전자가 작동하면 폐암이 안 걸릴 수 있고, 만약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꺼져버리면 폐암에 걸려. 그러니까 이 폐암 이 유전자는 폐암에 안 걸리도록, 그렇죠? 안 걸리도록 해둔 유전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예, 이 17번 염색체의 맨 꼭대기에 있는 P53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물질이 생산이 중단이 돼버리면 그 세포가 에이, 나는 암세포가 돼버려야지 하고 결국은 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암세포로 되는 거예요. 자, 그 유방암도 마찬가지예요. 이 BRCA1이라는 물질을 잘 생산하고 있으면 유방 세포가, 내 유방 세포가 유방암 세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BRCA 유전자가 내 스스로 생기를 막아서 꺼져버리면 유방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유전자는 다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유전자는 우리가 글자다.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다 공부해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 나타나 있어요? 유방암 걸리지 마. 응? 네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되지 않도록 내가 다 해놨으니까 생기 잘 받아.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예.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잘 작동을 하면 당뇨병에 안 걸려. 근데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어떤 경우에 꺼져버려? 생기 받기를 거부하는 선택을 했을 경우. 그러면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당뇨병에 걸려. 그러나, 그렇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생기를 받기로 선택하고, 운동을 하기로 선택하고, 물을 잘 마시기로 선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어떻게?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고, 당뇨병은 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를 다 세세히 살펴보면, 무슨 뜻이 나타나 있어요? 창조주의 그 뜻, 유전자를 창조하신 그 존재, 창조주의
어떤 뜻이에요, 그게? 병 걸리지 마. 나는 너희들 병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다 해놨어. 생기를 받아. 나는 너를, 어떻게? 자, 그래서, 우리를 병 안 걸리도록 다 해놓고, 그래 놓고, 그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생기를 줘서,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병 걸려서 죽지, 어떻게? 않도록. 나는 너희들이 죽는 것을, 병 걸려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을 살짝 바꾸면 무슨 말이 돼요? 나는 너희들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뇌세포를 잘 공부를 해보면 뇌세포에서는 여러 종류의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마음이 기쁘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엔도르핀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기쁨을 이거는 엔도르핀. 엔도르핀을 생산해서 우리를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행복하려면 마음이 어떻게?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돼.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래서 우리가, 야,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 이거는 다 우리의 뇌세포에 있는 그 유전자들을 뭐가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켜줘서 행복한 거야.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자, 평안. 우리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하는 물질. 평안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불러? 세로토닌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행복하려면 잠을 잘 자야 돼. 잠 못 자면 아무리 모든 게 잘 돌아가도, 컨디션 안 좋아요. 그래서 수면. 아주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뇌세포 안에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난 행복하다. 그러면, 대충,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행복해. 걱정거리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어떻게, 잠 잘 잔다. 그 정도에 충분히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평안하기만 하고, 그냥 잠 잘 자고, 그래,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 좀 수준이 뭐예요? 행복의 수준이 낮아. 그래서 이제,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엔도르핀. 자, 이 정도에서 만족하실랍니까, 여러분? 나는 기쁘고, 나는, 잠 잘 자고, 마음이 평안해. 그 정도면 행복한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행복이
그 수준에서 끝나면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 네, 여기 뭐가 필요하면 만족감이 필요합니다. 이 만족감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평안하고 잠도 잘 잔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키가 작아서 불만이다. 우리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불만이다. 이렇게 되면 행복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필요. 나는 우리 남편이 키가 작고 돈 못 벌어와도 우리 남편 정도면 나는 뭐 만족하다. 제가 이런 여자를 봤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서 의사할 때 돈 많이 벌 때 그 미국서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뉴포트 비치라는 데 살았는데 그때 바다가 정면 쫙 이 호수는 비교도 안 돼. 쫙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뉴 스타트를 하게 되고, 그 뉴 스타트 하기 전에는 투자해야 돼, 투자. 돈 더 벌어야 돼. 그래서 막 부동산 투자, 뭐, 이거 투자해서 돈이 된다면 뭐든지 막 그런 투자 욕심이 굉장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한테 속았어? 다이아몬드에 투자를 하래. 그래서 좋은 다이아몬드를 사 놓으면 그게 나중에 값이 뛰어. 그럴듯해서,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배웠어. 그 다이아몬드, 어떤 다이아몬드가 비싸냐? 이 다이아몬드를 볼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계 수리공들이 가진 렌즈 있죠? 돋보기 이런 거. 아주, 그냥, 해상도가 아주 좋죠? 이제 그런 거를 사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불을 이렇게 비치고, 돌리면서 봐야 돼. 그러면 그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흠이 있느냐, 없느냐, 흠이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거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색깔이 되구만요, 색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빛을 착 반사할 때, 그 반사되는 빛이 파란색이라 해야 돼. 그걸 F컬러라도 그러든가. 그런데 F컬러, E컬러, 뭐 이래서 쌍컬러.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그 배우고 난 뒤부터 이제 사람들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있는 거 보면, 아, 저건 싸다.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 그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뉴 스타트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뉴 스타트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아주 돈 많은 집 사모님이 이제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뉴 스타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탁 이러는데, 반짝한데, 이야, 이건 F 컬러, 아주 컬러가 좋아. 그래서 제가, 이야, 다이아가 아주 좋은 다이아네요. 그랬더니, 그땐 이 여자가, 그때 이제 돌도 커요. 한 5캐러트 정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랬더니, 아주 좋은 다이아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할게?
이 다이아몬드 보면 신경질 나는데. 왜? 일곱 캐럿짜리 해달라고 그랬는데 다섯 캐럿밖에 안 되는데. 만족이 없어. 네. 남들이 보면 다 뭐예요? 부러워하는 다이아인데 만족이 없어. 이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뇌에서 생산됩니다. 이거는 십이지장에서도 생산되고 있다고 보는데 CCK, 네.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특별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잘 켜지면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 나는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 나는 내 삶에 대하여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그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CCK라는 물질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도 다 뇌세포 안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참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도록 그렇게 유전자를 다 행복 물질 생산 유전자야. 그렇죠. 이 물질들이 다 무슨 물질이에요? 예? 행복 물질이지. 엔돌핀, 기쁨을 주는 물질. 마음의 평안을 주는 물질. 멜라토닌, 수면, 만족감. 자, 또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행복에 필요한 거. 이 정도에서 끝날까요? 이 창조주는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도록 해놨어. 어떤 감을 느낄 때 지금 이 정도보다, 그렇죠? 지금 네 가지 행복감인데 더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무슨 물질이 생산되면?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펄쩍펄쩍 뛸 만큼.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그런 물질을,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월드컵 때 막 한국 사람들 도파민 막 엄청 나왔어. 그렇죠? 예. 와, 박지성 선수 슛 들어갔습니다. 골인 하면 우리 막 테레비 앞에서 뭐예요? 다 어떻게 했어? 펄쩍펄쩍 뛰었잖아. 와, 온 국민이 그때 아마 한국 국민들의 건강 상태 유전자가 엄청 켜졌을 거예요. 이야, 그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도파민은 뭐예요? 아, 쾌감, 흥분적 쾌감. 예. 엔돌핀은 조용하게 기뻐요. 근데 도파민이 생산되면 막 우와 막 춤추고 가만 앉아 있지를 못하게 하는. 예. 저도 미국서는 그 축구가 새벽에 했어요. 시차 때문에. 그래서 호텔 방에서 펄쩍펄쩍 뛰다가 경찰이 왔어. 옆방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예. 도파민 엄청 나왔어. 자, 이제 도파민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도파민 이상으로 펄쩍펄쩍 뛸 만큼
춤이 춤을 출 만큼 그보다 더한 행복감이 있을까? 있어요. 없을 거겠죠. 그렇죠. 있어.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행복감이에요. 그 행복감을 주는, 느끼게 하는 물질을 옥시토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시토신. 네, 옥시토신은 이렇게 써요. 옥시토신.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을 저는 어떻게 부르냐면 극치감이라고 부른다. 극치감. 극치감이란 뭐냐면, 아, 이것이 극치다. 이 이상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그렇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뭐예요? 여한이 없다.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굉장한 물질이죠. 이런 물질은 이 극치감, 옥시토신이 생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게? 남자들은 이런 극치감을 잘 맛을 못 봐요. 요즘은 이 여성들이 이 극치감을 이제 가져봤는데 그게 언제까? 요즘 여성들은 이 옥시토신의 극치감을 잘못 느껴. 무통분만. 예. 옛날에는 뭐예요? 무통분만 아니잖아. 예. 한 22, 4시간 동안 뭐예요? 진통에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죽도록 아프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네! 하면 그 순간, 그래서 아기를, 핏덩어리를 안겨줘. 그러면 엄마가 가슴에 탁 안으면 더 이상 있어 없어. 더 이상 없어. 이 행복감을 맛봤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더 이상. 자, 이제 그게 생리적으로 그 극치감. 근데 그 극치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도파민 뭐 이런 건 상대가 안 돼. 아무리 도파민이 생산돼서 내가 쾌감이 극도에 달하더라도 이 옥시토신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죽기까지 할 수 있어.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래서 이 극치감이라는 뭐냐면은, 극치감 또는 저는 일체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체. 한 몸이 된다. 자, 엄마가 아기를 탁 낳았을 때, 네 하고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엄마가 탁 안았을 때, 분명히 두 개체야. 아기는 아기고 엄마는 엄마야.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두 개체가 아니야.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야. 그리고 얘는 내 뱃속에 있었어. 그렇죠? 이거는 하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두 인간이고, 두 인간이면서도 어떻게 하나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부도 진짜 일체감을 느끼는 부부가 부부라면 극치감을 느껴. 그 극치감을 이제 성적으로는 오르가즘이라고 부릅니다. 오가즘. 근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생각이 따로따로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린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봐야 도파민 차원까지밖에 못 가. 이제 그런 걸 오르가즘이라 그러는데 정말로 이 부부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정말 성관계를 부부가 했을 때 그것이 섹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순수한 사랑의 그 교통, 사랑의 그 주고받는 그것이라면 부부간에도 우리는 진짜로 한 몸이야라는 것을 탁 느꼈을 때, 예. 이제 그때가 이 일체감 극시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진리와 나 사이, 진리와 내가 일체가 되었다. 그러면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행복감, 그 일체감, 극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옥시토신이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현대 의학은 깊이 보면 이게 철학이야. 그만큼 하나님은 철학자이시기도 하고 뭐예요? 생물학자이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잠도 잘 자고 하는데 남편이 사준 반지가 어떻게 반지에 대하여 나는 불만이야.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이제 제 눈앞에서 반지를 때렸어. 빼기 싫어.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를 끼고 댕기는 이유는 뭐예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래서 반지 얘기를 하면 또 때려. 때리면서 뭐가 꺼져요? 유전자가 꺼진다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인간들이 살고 있어. 우리 집은 돈이 많아를 자랑하면서 또 그 반지를 때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어떡해?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그 미국 사람들, 청년들을 들과 많이 신앙 상담을 했어요. 건강 상담도 해주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쁘장한 미국 여대 한 26살 나와서, 제가 이제 반지를 끼고 왔는데, 약혼 반지 같아. 그래 보니까, 한국서는 도저히 끼고 댕길 수 없을 만큼 싸구려야. 그 쓰레기 다이아 있잖아요. 쓰레기. 그 이제 수부 다이아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서는 보면 수부 다이아도 아주 싸구려 수부 다이아야. 그거를 끼고 와가지고 제 앞에 닥틀리 look at my ring. 그러면서 막 제 눈앞에 막 싼 색깔이 번쩍번쩍 하는데 하면서 I'm so happy. 약혼했대.
자기 약혼 남이 자기를 사랑해서 이 반지를 선물해. 참 행복이란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행복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지. 반지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그 비싼 다이아를 자기 욕심대로 7캐럿, 5캐럿밖에 안 돼. 120억. 그 보기만 보면 자기 유전자 거죠. 그런데 남한테는 뭐예요?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그 우리 인간이 웃기잖아요? 이 웃기게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스부다야를 끼고 댕겨도 행복할 만큼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핵심. 이거를 잃어버리면 인간의 삶 자체는 이 가면의 삶이 돼버려. 가면을 쓰고 살아봐야 뭐야? 행복해 안 해? 행복 안 해. 그러나 나는 항상 이 가면이 어떻게 해요? 느껴져. 나 자신도. 그런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이냐. 예. 저도 그런 삶을 상당히 많이 살아봤어요. 아시겠죠? 저는 이 좋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에 제가 참 좋은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특히 차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 벤츠, 미국에서는 머세디스라고 불러요. 벤츠라고 불러요. 이 벤츠를 빨리 좀 사서. 근데 돈이 안 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면서 벤츠를 탁 샀어. 그 당시에요.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이 70명이었는데, 우리 동기생이. 여러분, 70명 중에 60명이 다 미국 가서 의사가 됐어. 참, 그때 정말, 이 두뇌 유출이 정말 한심하게 심했어요. 그래서 뭐 서울의대나 연세의대나 되면 90%가 미국 가는 게 졸업생들에. 와, 참, 그렇게 비참하던 때예요. 근데 가면 미국에서 서로 경쟁을 해. 우리 의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미국 가서 제일 먼저 성공할 것인가? 근데 성공의 척도는 뭐예요? 집 아니면 차야. 그렇죠. 그러면 이상구가 제일 먼저 벤츠를 사고 싶어. 그래서 이상구가 벤츠 샀대. 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기가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벤츠를 사가지고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 제일 먼저 샀어. 1967년도 졸업생 중에 이상구가 벤츠 1호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그런 게 우리보다 훨씬 없다고 볼 수 있어. 남이 아무리 좋은 거 하고 다녀도 부럽다, 뭐 이렇게 이런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벤츠가 한 대 지나가면 뭐예요? 그래, 사면 나도 저런 색깔 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운전하고 가면 벤츠가 옆으로 지나간다든가 앞에 벤츠가 간다든가 그러면 다 빨리 싸야 될 텐데 이렇게 했어요. 그건 제가 샀거든요. 샀는데 고민이 생겼어. 뭐냐면 제가 이제 병원을 개업을 딱 시작하면서 환자가 막 몰려오는 거야. 제가 이렇게 환자가 안 몰려오는 그런 의사는 아닌데, 저는 병원을 했다면 막 뉴스타트를 하든 막 그 뉴스타트 처음 할 때는 막 환자들이 뭐예요?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서는 막 환자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야, 나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을까? 근데 다른 의사들은 환자가 별로 없어. 근데 한국인 의사가 턱 백인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병원 탁 개업을 했는데 막 환자들이 막 몰린다. 그래서 막 금방, 개업한 지 6개월 만에 벤츠를 산 거야.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은요, 그 개업을 오래 해도 돈 그렇게 많이 못 벌더라고. 그래서 벤츠도 뭐 15년 개업을 한 의사인데도 벤츠 못 하고 댕기고. 그래서 벤츠를 탁 사니까 못 하겠더라, 제가. 왜? 아, 미국 의사한테, 벤츠 못 타는 미국 의사들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차고에다 놔놓고 만지기만 했다고. 병원에 그걸 못 타고 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다가, 벤츠는 행복하려고 샀는데,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주말 되면 그 벤츠를 타고 이제 드라이브를 나가면, 나는 벤츠를 사기 전에는 남들이 타고 댕기는 벤츠 보면 눈이 뚫어지라 보고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안 봐! 안 보니까 하나도 행복 안 해! 난 혹시, 이제, 나가는 운전하면서, 야,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자식들은 고개를 돌려서 보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하다가 혹시 보나 안 보나 보려고. 안 봐, 이 자식들은! 그래서, 야, 행복하지 않아. 그 왜? 행복이란 게, 남의 눈이, 우린 남의 눈이 행복해. 안 봐주면 내가 벤츠를 타도 안 행복해. 얼마나 이상해. 그러니까 벤츠는 뭐예요? 나의 가면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나의 가면.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언제까지 기다리면 내가 남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동창들이, 이상구 벤츠 샀다를 알게 될 때가 행복해질 때야. 그리고 나를 향하여 뭐요? 부러워할 때. 그게 당연한 행복의 공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 진짜 행복의 조건은 뭔데? 사랑인데. 그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항상 여름 휴가철에,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들이 한 번씩 LA에서 이제 만나서 동창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8월 중순 뭐 이 정도인데, 이상하게 동창회에서 편지가 안 오는 거야. 8월 며칠 뭐 어디에서 동창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날만 세면 그 우체통 열어보면 편지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편지가 날라왔어. 동창회에서 온 거야. 야, 이제 내가 행복할 때가 왔다. 그래서 탁 뜯어 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여름에는 안 하기로 했대. 와, 그리고 그럼 언제 하냐? 올해는 12월에 망연회 겸해서 동창회로.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돼. 내가 행복해하려면. 그 기억이 참 아주 생생해요. 그때 이상구하고 지금 이상구하고 이게 기준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기준이 다 바뀌어버렸어. 자, 그래서 김새서 옛날에는 동창회 오라고 편지가 오면 그게 김새서요. 뭐 우리는 이제 뭐야? 우리는 무슨 의이라? 전공이야. 전공이는 월급 못 받아. 월급 받을 지금밖에 못 받아. 그래서 전공이를 지나서 뭐예요? 전문의가 돼야 이제 그때부터 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공이가 돼가지고 이제, 그럼 선배님들은 뭐예요? 돈 벌어가지고, 벤츠가 어떻고, 그 뭐 이렇게 폼 잡는 거 보면 구역질 나고, 그래서 그다음 뭐 기부금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지금 월급도 별로 못 받는데 무슨 기부금이야. 이제 그래서 동창회 가면 김새. 근데 이번에는 동창회 안 한다니까 김새서. 참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기다린다고 얼마나 제가 수고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데 드디어 이제 12월 17일, 그 LA에 있는 그 아주 부자들 사는 동네가 있어, Palos Verdes Estate라는 아주 그 멋진 동네요. 이제 그게 이제 바닷가에 가깝고. 그래서 그 부잣집들이 타는데 그 동네에서 동창회를 한대. 이제 그 동네의 특징이 상당히 이 오래된 나무들이 많고, 그 미국은 부자 동네 가면 동네에 큰 나무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12월 17일이 왔어. 왔는데, 이제 우리는 저는 뉴포트 비치라는 데 살았어.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팔로스 버르데스 이스테이트로 가려면 한 40분 걸려. 그래서 이제, 저는 동창회를 간다 하면 항상 늦게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뭐예요? 빨리 제일 먼저 도착하려고 갔어요. 왜 제일 먼저 가야 돼? 주차를 잘 해야 홍보가 잘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30분 먼저 도착을 한 거야. 그 제가 1착이야. 그래서 이제 탁 이제 그 집 정문 앞에 가장 가까운데 와서 최고로 좋은 이제 그
그 자리에 이제 자리를 탁 잡았는데, 미국엔요, 어떤 부자 동네들은 자기들끼리 약속해가지고, 밤에 가로등을 우리 동네는 끄자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로등이 환하면 뭐예요? 아, 10대 청소년들이 와서 뭐 떠들고 놀고 뭐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그 조용하기를 바란다. 해피리면 그 동네네. 가로등이 없는 거, 가로등을 꺼놓은 동네. 차가 모여야지! 여러분, 12월 달에 7시, 오후 7시 오면 캄캄해. 아시겠죠? 야, 그러면 자리는 최고 자리를 잡았는데 차가 안 보이니까 홍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지난 6개월 동안 기다린 게 억울해서 죽겠어. 유전자 막 꺼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행복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벤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행복의 실체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오늘 그냥 그 선배님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예.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뭐요? 봐야 된다니까. 이상구 차가 뭐요? 벤츠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 예. 캘리포니아 그 팔로스볼드라 지역이 또 좀 추워요. 바다하고 가까우면 싸늘해요. 그래서 이제 쌀쌀한데도 앉아서 기다렸어. 그래서 조금 한 10분 기다리니까 저 뒤에서 이제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 아, 동창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동창이 이제 지금 도착하는 동창이 제 차 바로 뒤에다가 주차할 것을 이제 딱 예산하고 아주 가까이 오면 나도 방금 도착한 척 하면서 문을 탁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동창이 아니야. 아악 지나가 버려. 여러분 웃겨 안 웃겨요? 웃기죠. 내가 봐도 웃겨. 그런데 이 웃기는 짓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인생이 나는 내가 웃긴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해. 나는 내가 웃긴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자기는 행복한 줄로 착각하고 살다가 행복이란 걸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 또 헤드라이트가 쫙 비쳐. 아, 이번에는 맞겠지. 근데, 아, 우리 동창이 맞아. 그래서 쫙. 속도를 줄이더니 제 차 바로 뒤에 다 세우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도착한 척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차 헤드라이트가 비친 눈이 부신데 손을 흔들었어. 근데 마침 그 두 번째 온 그 동창이 우리 동기생이야. 저 동기생이 봤어. 그렇죠. 벤츠마크를 본 거야. 이 자식이 탁, 이야, 상구, 너, 벤츠 샀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아주 고통스럽게 들려.
그런데 그 친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저는 뭐예요? 행복해! 가짜 행복. 네. 여러분, 잘 분석해야 돼. 아직, 가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때는 벤츠가, 그, 세단 벤츠가 두 종류밖에 안 나왔어요. 좀 비싼 거는 450. 그 다음에 싼 거는 280. 그랬어요. 그래서 280은 6기통이고, 이제 비싼 거는 450은 8기통이고, 이제 그래서. 그, 자식이 이제, 그 선배님 집으로, 이제 그 현관으로 접근하면서 자식이 뭐라 그러냐 하면, 280이지, 그래. 아, 내가 긴팍셌어. 자식이 내 차는 450인데 이 자식은 지 나름대로 짐작을 해서 280이지 그래.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아니야, 450이야. 근데 화나는 거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 450이라고 했더니 자식 깜짝 놀리고 450을 샀단 말이야, 네가? 그러더니 자식이 가서 자기 차 그 헤드라이트를 켜고 야, 450 맞네. 그러면서 막 너무 배가 아파하는 것 같아. 그렇게 배가 그 친구가 배가 아파할수록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구 막 스트레스 확 받았어. 야, 이 새끼 벌써 벤츠를 다 샀네. 우와, 막, 이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선배님 집에 탁 들어가자마자 선배님이, 어서 들어와 하는데, 이 친구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새끼 벤츠 샀어요!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기 시작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점점 동창들이 이제 도착하는데 들어올 때마다 벤츠 샀다고 와 완전히 멋떨어진 홍보 대사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잘 홍보가 돼 갔는데 이 자식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에 지금 동창들이 속속 도착을 하는데. 그 동창들한테 이 홍보가 안 되는 거야. 그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 이 자식 똥누르 가서 안 나오는 것 그 정도 저는 저에게는 스트레스야. 여러분, 이런 행복. 가짜 행복. 그렇죠? 이거를 행복이라고 붙잡고 산다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회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술도 좀 마시고, 이제 탁 해서 새벽 한, 뭐, 1시 반쯤 이제 동창회를 끝났어.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한 45분 걸려서 우리 집에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거의 다 와 가는데, 그 새벽 1시 반, 뭐, 이땐, 그, 교통, 경찰도 잘 안 댕기고 그런데, 아, 우리 집에 거의 다 와, 이제 한 10분만 더 가면 된다 하는데, 뒤에서 번쩍번쩍. 아, 교통중이한테 걸렸어. 그 이제 세우니까, 내가 술 먹었지. 이제, 요즘은, 여러분, 요즘 우리 술 먹었냐, 안 먹었냐, 간단해. 그렇죠? 훅 불면 금방 숫자가 탁 나오잖아. 그때는 발전이 안 돼가지고 훅 부는 게 없어서 미국서도. 그때는 이제 술을 어느 정도 먹었냐 하면 내리라 그래요. 내리라 그래가지고, 교통순경이 분필 가지고, 아스팔트에다가 일직선을 쫙 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건든 거야. 그래서,
이러면 이제 딱지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제가 앞벤츠 사가지고 동창회 갔다 오다가 그거 했다고. 그거 하고 이제 나머지 10분 동안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한 생각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행복인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야,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결국 행복의 실체는 뭐예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약혼자를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뭐예요? 만족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불만이야. 남들이 볼 때는 참 멋진 부부다. 이제 이렇게 될 때 그렇게 생각해도 둘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이게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랑이 이런 엔돌핀 유전자, 세로토닌 유전자를 켜줘서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제 이래서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생기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야. 즉 그런 진짜 행복이란 게 뭘까? 나는 과연 내 인생을 끝까지 살고 죽기 전에 진짜 행복, 진짜 흠이 없는 순수한 행복을 그런 게 과연 있을까? 예? 네. 나는 그걸 찾을 수 있을까? 있다면? 이제 이거를 깊이 그 한 10분 동안 생각하다가 집에 도착했어.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러니까, 유전자는 켜지지가 뭐예요? 않는 행복이야. 그 실제로는 엔돌핀도 생산되지 않고 아무것도 그 특히 무슨 옥시토신? 이거는 꿈도 못 꾸는 행복.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 하고 있냐면, 저는 이 환자들이 저는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우리 나와서 부부가 어떻게 저 후두암 걸렸다는데 나와서 저렇게 노래를 부른 저것이 바로 행복이야. 그렇잖아요. 암 걸렸는데 노래가 나와? 그렇죠? 그래서 이 암 환자들과 함께 노래를 하게 되면 그 노래를 잘 할수록 더 빨리 나 또. 그렇죠? 이게 진선미 사랑 이것이 전부야. 알고 보면 여기 이 속에 이제 행복이 있고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면서 암세포가 있어도 그 암세포를 더 잘 죽일 수 있고 그러면서 행복할수록 내가 치유가 더 빨리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2부 세미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해도 이 사랑이라는 핵심을 정말 환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행복의 핵심은 뭐였게? 이경원이라는 사람이 제일 행복했던 거. 일. 일이야, 일. 얼마나 일이 행복하냐면, 잠 안 자도 일했다니까. 그렇죠? 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집에도 안 가고 뭐요? 유치원에서 잤대. 근데 이제는 그 일을 놓을 수가 있을 만큼 진짜 행복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네.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때까지 내가 50년, 60년 동안 교회를 댕기면서 배웠던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누구의 사랑처럼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적 사랑처럼 오해를 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제는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핵심을 잡았대,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 생애에서 가장 뭐예요? 귀한 진주야. 만질 수 없는 진주. 그렇죠. 그러나 이 마음 속에서 반짝이는 진주를 내 마음 속에서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가지게 되면, 여러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어떤 말까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안 나도 좋아. 진짜로. 내가 이거를, 이 진주를, 이 마음의 진주, 이게 진짜 행복. 이것이 이제 이것을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안 나면 어때? 내가 이 진주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낳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와, 내가 그 10분 동안 내가 이때까지 가면을 쓰고 그 6개월을 기다려서 동창회 해서 그 홍보하느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쇼를 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웃기고 있어. 그러나 안 웃길 수가 없어. 웃겨야만 행복하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시작한 그 고민. 나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인가? 에 대한 의문. 그 의문을 던졌을 때, 나 자신에게 던졌을 때, 내가 느꼈던 고통. 그 답이 쫙 풀어지니까. 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일은 하기 싫어. 하기 싫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제가 알거든. 강의를 쭉 해 나가 보면, 하다 보면, 눈이 뭐예요? 갑자기 반짝해요. 그리고, 와, 마음속에 빛나는 보석이 들어왔구나. 를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옛날에는 행복이 진짜로 행복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아 이것이 행복이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다니면 맨날 그 말 듣잖아. 근데 반짝해요 안 해? 그냥 하나의 연불에 불과해. 그게 들어도 하나도 반짝거려.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데, 와,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네. 예.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뉴스타트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 이거를 이제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이상구라는 인간의 눈에는 이 유전자 지도가 뭘로 보이게? 유전자 지도 복잡해요. 2만 가지가 넘는 이 수많은 유전자. 이제 그게 글자고 그것이 창조주가 창조한 글자로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요?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 그게 하면, 자, 아, 상구야, 당뇨병 걸리지 마. 상구야, 뭐? 폐암 걸리지 마. 내가 안 걸리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내가 너에게 주는 뭐예요? 사랑, 그 생기를 받아줘. 병 걸리지 마. 아프면 안 돼. 그리고 가능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상구야, 행복해. 엔돌핀 생산돼. 내가 다 해놨어. 그래서 내가, 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 또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이야. 그 사랑이 빠진, 예, 물질적인 행복, 이제 이런 것들은 내 유전자는 켜질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예, 간질, 간질에 걸리면 안 돼. 내가 너 간질에 안 걸리도록 다 해놨어. 전립선 암, 보세요. 예, 이제 녹내장, 뭐, 이런 모든 병에 걸리지, 뭐요. 안토록 탁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T세포를 보내서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T세포를 보내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계시다. 그 사진까지 이제는 찍을 수 있어.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유전자 지도를 보면서 이 유전자 지도 다 글자야. 뜻을 나타내. 암 안 걸리게 해줄게. 암 걸려도 낫게 해줄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글자가 유전자 지도상에 나서 밝혀져 있지만, 요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사랑해. 그걸로 끝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예.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생물학적으로, 유전자 의학 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아무리 분석해봐야 내 유전자는 꿈쩍도 안 해.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진정한 유전자 지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I love you. I love you. 나는 이게 실질적인 얘기야. 실질적인. 그냥 알람 입에 발린 사랑해가 아니야.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확 의학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구체적인 표현. 예, 내 생명. 너무 빨리 늙으면 안 돼. 내가 노화를
늦춰 주겠어.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 생기를 주셔가지고 우리 노화가 노화가 촉진되도록 살 수가 있고 그런 가면으로 살면 노화는 촉진돼요. 왜? 그 가면 속에는 에너지가 없어, 생기가 없어. 왜? 사랑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진정한 참으로 행복한 행복한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참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사랑이 아닌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 그런 말을 우리는 빈말이라고 그래. 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네? 이때 행복감을 느끼지. 그렇죠. 네, 그 행복감이 여러분의 유전자로 젖어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참 행복을 체험하시면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